그리고 빵 먹을 때 요게 빠지면 섭섭하지요. 카넬라떼랑요. 아까 주문한 빵이랑 같이 할게요. 카넬라떼도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빵 못지않게 커피도 인기랍니다. 커피가 진짜 요즘은 특히 더 맛있는데요. 가을, 겨울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이제 사장님께서 로스팅을 직접 또 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고 주방에 갔는데 어라? 웬 낯선 남성분이 계십니다. 마이크선을 정리하는 손놀림이 상당히 능숙한데요. 제 마이크가 잘 되고요. 됐습니다. 옆에서 잘 챙겨 계시네요. 네,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영화 감독님이시라 이런 거를 좀 잘하세요. 영화 감독님이요? 네, 영화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세요? 아,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현직 영화 감독이자 빵집 사장님이라는 이철아 씨. 그럼 빵도 만드시는 건가요? 전문가 셰프님이 빵을 만들고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영화를 제작하지 않을 때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시작한 빵집. 이젠 커피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능숙해졌다는데요. 향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공간이고요. 빵과 커피가 만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빵을 만드는 셰프와 합을 맞춘 지도 벌써 10년째. 이젠 눈만 봐도 통하는 사이. 커피랑 빵이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추천해 드릴까요? 네. 곧바로 빵을 가지러 가는 셰프님. 서로 협의도 없이 사장님도 커피를 만드는데요. 최고의 조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추운 바람이 불 때는 저희 가게 카넬라떼를 추천해 드립니다.